삼성 SDS가 삼성물산과 합병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삼성 SDS는 18일 공시를 통해 물류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분할 후 삼성물산과 합병을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계획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. 삼성 SDS 관계자는 사업 분할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근거 없는 추측이 지속돼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삼성 SDS는 최근 태국의 통관 유리기업 아큐텍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데 이어 베트남 중국 기업과도 합작회사 설립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.